내가 너 좋아하는 치킨 사왔어. 양념으로. 이거 사온 상의를 생각해서 한 입만 먹어봐. 응? 아, 한 입만. 어? 진짜 잘할 것 같아. 야, 이 세상에 남자가 중앙오빠 하나니? 밟히는 게 남자고 쇠발린 게 킹카야. 너 인생 70 이쪽 저쪽 사는데 살면서 남자 하나만 알고 죽는 게 더러구라냐? 아니면은 둘 셋 알고 죽는 게 더러구라냐? 5살짜리도 안다.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하나보단 둘 셋 알고 죽는 게 살면서 훨씬 인생이 풍요롭고 삶의 깊이를 알 수 있지 않겠니? 안 그러니? 어? 너나 많이 알아. 내가 이번에 널 보면서 느끼는 게 한 가지 있다. 응? 남자 하나에 목매면 안 되겠구나. 능력 되면 이 남자 저 남자 재밌게 농담 따먹기나 하다가 그 중에 제일 괜찮은 걸로 골라잡는 거야. 나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노력할 거야. 야, 순수 다 바치면 뭐라냐? 더 나은 순수 나타나면 단번에 물 먹는 거. 너 이 닭 먹고 기운 차려서 찍히지 말고 이번엔 네가 찍어. 다다익선. 너 많이 사귀어볼수록 네 인생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. 빨리 자, 어서 먹어. 아유, 착하다. 야, 너 이러고 있지만 말고 밖에 좀 나가. 응? 네가 무슨 두더지냐? 커튼 쳐놓고 우울한 음악만 듣고 있게. 내가 영화 보여줄까? 쟤도 앉았는데 왜 그러나 몰라 진짜. 야 은혜야, 너 아빠가 돌아가셨니 엄마가 돌아가셨니 아니면 네가 무슨 불치병에 걸렸니? 어? 남자 하나 끝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. 야 그러면 자식 낳고서 이혼당한 여자는 어떻게 살게? 넌 더 좋은 남자 만나면 돼. 알아? 네가 사랑을 알아? 간접 경험으로 모르냐? 몰라. 가슴에 흐르는 눈물 흘려보지 않으면 몰라. 가슴이 싸해?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진짜 정이니? 정말 기분 꿀꿀하네. 나도 우리 아빠 돌아가셨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. 너도 봤지? 그때 나 눈물 삼아. 그 어떤 것도 내 가족, 내 피붙이 떠나보낸 걸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. 해가지고 발이 떠도 들어오시던 우리 아빠 안 들어오시는데 지금도 무섭고